선생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 추가 조사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가 조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부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 있고 또 안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번 조사단의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그때 제가 결정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국민 비판 여론이 큰데요. 어떤 후속 조치나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저도 계속 깊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그 일과 관련해서는 첫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조치와 그리고 제가 하려는 그런 사법개혁의 방향에 맞는 그런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혁안이나 후속 조치는 언제쯤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것만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날짜라든지 그런 시간을 약속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열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